비와. 올림픽 공원에 비 오면 안 될 텐데. 우산 챙겼나? 사면 되지. 그런 말이 있어. 뭐?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. 근데 좋아해요, 또 지원 씨가 이런 농담을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. 왜 이렇게 인용문이 많아, 항상. 사면 되지. 그런 말이 있어. 뭐?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. 너 뭐 이렇게 명언집 이런 거 읽어? 어? 아. 너 젖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. 아 진짜? 나는 두려워. 아, 그래. 넌 젖도록 해. 아. 그래도 뭐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. 지금 속으로 오케이 하나 성공. 하나 성공. 뭔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. 근데 그러면 맨날 일과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이게 끝이야? 뭐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나는 5시 기상을 목표로 한 6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. 부대. 아침 운동을 하고 부대 안에서 샤워하고 뭐 전투복 갈아입고 이제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면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돼 있어. 이제 집에 가는 게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있어.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 다. 닭가슴살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대표 먹고 하면은 뭐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가 돼 있어. 야, 언제 이야? 아이고야. 야, 이제 야, 더 가보자. 더 가보자. 엄청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다 헤어주네.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. 밥 이런 거는 잘 나와? 아, 난 개인적으로 부대밥 맛있다고 생각해. 아 진짜 다행이다. 그것도 대원들이 다 만드는 건데 어떤 대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뭔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만들어서 큰 결실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. 아 어떻게 아프마잖아요 지원 씨. 손 봤어 아프마시는 거. 나 당 떨어질까 봐 숙소에서 젤리도 챙겨옴. 지금 먹을까?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오케이. 나는 흰색. 네, 흰색을 먹어. 한 번쯤 입에 넣어줄 만한데 말이야. 한 번쯤 입에 넣어줄 만한데 말이야. 그러니까 저런 말을 대부분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접기 마련이에요. 저거를 뱉잖아. 그러니까 아유 그냥 좀 그렇네 마음이. 가보자. 가보자 순수하게 가보자.